자, 2021년 1월 B형이고요. 커피나무 체인점 관리 현황에 대한 ITQ X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 4작업입니다. 그래프예요. 차트라고도 하죠. 100점입니다. 얘는요, 천천히 신경 써서 뭐야 빼먹지만 않으면 100점 맞으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자,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를 같이 작업하세요. 똑같아요. 다 가장 기본되는 1작업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요. 2작업, 3작업 다 요만큼의 범위를 가지고 했는데 4작업은 아닙니다. 시트도 안 만들었잖아, 우리 처음에. 4작업은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갈 거예요. 요 그래프를 먼저 보십시오. 이거 받으면은 그래프 먼저 보시고 필요한 데이터 요 아래 요만큼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요만큼. 등록 고객 수와 전년 매출, 요 두 가지. 이거 지금 제가 색깔 칠할 건데 저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그 설명하기 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칠하세요. 시험지에 네모 치시면 돼요. 일단 볼게요. 등록 고객 수, 전년 매출. 등록 고객 수 여기 있다. 요거 하고요. 전년 매출 요거네요. 요거에 대한 거를 따질 건데 다 아니고 사당점, 고향점, 강남점, 사당, 고향, 강남. 사당 여기 있다. 사당, 고향, 강남, 그리고 장안, 분당, 명동. 장안, 분당, 명동. 요만큼. 그러니까 지금 체인 점명이 여기 필요하죠. 그리고 얘네들도 필요하지. 얘네 데이터. 그리고 얘네 데이터. 필요한 거 이해되시죠? 요만큼, 이 노란색 칠한 요만큼만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은요, 실제로는 요거예요. 전체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노란 색깔 칠한 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만 골라서 이 차트를 만들 거예요. 이 그래프를 만들 건데, 그래프를 만들 때 얘네들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이거 다 떨어졌는데 한 번에 못 잡는데 어떻게 하지? 자, 첫 번째 필요한 데이터, 이 데이터 잡을 때는요, 데이터 선택할 때는 가로로 가는 겁니다. 세로로 가서 얘 잡고 얘 잡고 얘 잡는 게 아니라 요거 잡았으면요, 엑셀은 항상 가로입니다. 얘 고르고 얘 고르고 그 다음 이 뭉치 고르고 요 뭉치 고르고 요 뭉치 요 뭉치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1, 2, 3, 4, 5, 6 여섯 번 골라야 돼요. 자, 첫 번째 얘부터 시작합니다. 얘 클릭했죠? 그랬으면 왼손으로 컨트롤을 누른 채로요, 이제 눌렀어요.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야. 얘네 클릭. 다음 3번, 4번, 5번, 6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띄워주시면 돼요. 만약에 하다가 고르고 골랐는데 잘못 골랐어,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하세요. 고르는 거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다시 얘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처음에 얘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요.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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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5번, 6번까지 고르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내가 골라야 될 데이터가 어디까지인지 시험지에 표시하세요. 시험지에 네모 네모 쳐놓고 고르시면 틀릴 일 없습니다. 이렇게 색깔 칠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색깔 바꿔야 되니까 이 엑셀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골랐으면요, 여기 삽입 갑니다. 삽입에요, 여기 차트 있어요. 차트의 위쪽에 보면은요, 여기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 거기에 다시 첫 번째 그래프,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뜹니다.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차트가 나와요. 지금 한 게 바로 여기에 1번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한 거고요. 데이터 범위도요, 지금 1작업 내용 가지고 데이터 범위 잡은 겁니다. 1, 2번 한 게 지금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 3번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 바꾸래요. 그래서 요 차트 만들었으면 바로 위에 보시면 차트 위치 이동 있어요. 이동 클릭. 자, 새 시트로 가래요. 새 시트 이름은요, 제4작업 오타 없이 쓰시면 돼요. 제4작업 썼으면 확인 하면 이렇게 제4작업 돼 있고요. 이렇게 대빵만하게 차트가 나옵니다. 됐죠? 자, 이름 바꿨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자,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잊지 말고요, 이거 먼저 하세요. 시트명 순서는 차례대로 1, 2, 3, 4 작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 4작업 잡고 드래그 하세요. 옆으로 쭉 밀어서 끝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1, 2, 3, 4 될 수 있게. 잊지 말고 그냥 지금 하세요.
눈에 봤을 때, 만들었을 때 바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만들었어요. 그럼 얘도 다 했고요. 자,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이래요. 자, 위에 보시면요. 여기 레이아웃하고 차트 스타일 있습니다. 레이아웃 클릭해보면요. 1, 2, 3번. 여기 있죠. 3번. 클릭. 차트 스타일은 1, 2, 3, 4겠지. 첫 번째 거. 클릭. 하면은, 이렇게 차트가 스타일이 다 정해져요. 스타일 선택했고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세요. 아직은 뭘 보고 뭘 고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 이 출력 형태는 어차피 마지막에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고칠 거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 번에 다 고쳐봅시다. 마지막에 고칠게요. 자, 5. 차트 영역 서식이에요. 자, 차트는요, 잘 보면 마우스를 올려보면은요, 차트 영역, 제목 영역, 여기 그림 영역, 얘는 계열, 얘는 계열, 이렇게 다 나와요. 축, 그쵸? 세로 축 다 나옵니다. 마우스 올리면 어디가 어딘지 다 나오니까 보고 하시면 되고요. 자, 영역 서식을 고칠 거예요. 서식은요,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차트 영역 서식 누르셔도 되고요. 똑같잖아, 이름.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서식. 그쵸? 오른쪽 클릭해서 영역 서식 눌러도 되고, 아니면 차트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나옵니다. 이렇게. 옆에 차트 영역 서식 나와요.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글꼴 굴림 11. 먼저 차트예요. 차트니까 만약에 다른데 고르면요, 이거 차트, 뭐 그림, 뒤에 제목, 여러가지 서식이 있어요. 그럴 때 옆에 메뉴는 계속 띄워놓을 겁니다. 다른데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제목 누르면 제목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내용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돼요. 다른데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처음 차트니까 차트. 글꼴 굴림 11. 자, 글꼴은요, 아까 여기 홈탭에 있었죠. 홈에 글꼴 여기 있어요. 굴림. 참고로 IT키는 다 굴림이에요. 굴림 11포인트 11 엔터 됐죠. 한 가지 더 고쳐야 될 게, 글꼴 굴림 11을 했어요. 여기는 그거밖에 안 써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 다 까만색이에요. 글씨, 글씨나 선이나 다 까만색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회색돼 있습니다. 색깔 바꿔야 돼요. 어떻게? 여기 글씨색 이거 있죠. 글씨색 까만색으로 클릭하면은 글씨 살짝 진해졌어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글씨 회색에서 까만색 바뀌었습니다. 자, 바뀌었고요. 그러면 이거 됐고,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 채우기 효과는요, 옆에 있어요. 채우기, 그쵸? 채우기 클릭. 뭘로? 질감이요. 여기 네 번째 질감. 오, 갑자기 바뀌었어. 질감 보면은 여기 옆에 질감이 있어요. 여기 분홍 박엽지래. 분홍색 하나밖에 없네. 이거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분홍 박엽지 클릭. 바뀌었죠? 자, 채우기 질감 분홍 박엽지 했어요. 그림이요, 이번엔. 그림 영역은요, 마우스 사 가보면은 가운데 쪽에 그림 영역이 있습니다. 요만큼이 그림이에요. 자, 여기 그림 영역으로 바뀌었고요. 자, 채우기 흰색 배경 1. 채우기 어디냐, 채우기 여기 있다. 채우기 없음 말고 단색. 무슨 색이요? 흰색. 첫 번째 거 흰색 하면은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그쵸? 자, 흰색 배경 1 했고요. 자, 다음 제목 서식이에요. 차트 제목 할 건데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누가 봐도 이거지, 차트 제목. 자, 차트 제목에 글꼴을 바꾸고 채우기를 바꾸고 테두리 하래요. 아, 이거 내용이 없네. 내용부터 합시다. 서울 및 경기지역 체인점 현황. 내용부터 바꿔보자. 서울 및 경기지역 무슨 현황? 무슨 현황이었는데? 체인점 현황. 체인점 현황 됐죠? 다 글씨 쓴 다음에는 이거 ESC 한번 콕 눌러주면은 다 잡힙니다. 됐죠? 자,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 글꼴 위에 있죠. 굴림. 굴림 그대로네. 굴림 굵게. 그 아래 있어요. 굵게 20포인트.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됐고요.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채우기 그 바로 아래 있죠. 채우기 흰색 짠 배경일. 됐어요. 자, 테두리 글이에요. 테두리는 위에 이건가 하고 봤더니 요거 아니네. 테두리 어디 있냐면요, 옆에 테두리 있어요. 테두리 여기 있습니다. 자, 테두리 클릭. 실선이요. 어떤 색? 까만색입니다. 항상 까만색 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거랑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까지도 끝. 자, 서식이요. 하나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형식, 전년 매출 단위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도 항상 고정입니다. 이거. 차트 종류를 변경하래요. 보조축 하래요. 차트 종류는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뭐 큰 거, 긴 거, 막대 아무 데서나 막대에서 오른쪽 클릭 하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있습니다. 변경, 차트 종류 변경 클릭 하면은요. 요 아래쪽에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 전년 매출 단위 만원 계열의 차트 종류 바꾸래. 뭘로? 표식이 있는 것 같은 선형. 요거네, 전년 매출 단위 만원. 요거에 차트 종류를 바꾸래요. 뭘로 바꿔? 요겁니다. 항상 똑같은 요거예요. 마우스 올려보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 했어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여기 적혀 있어.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보조축 지정 클릭 됐나요? 그럼 확인 누르면 오 이제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그쵸? 점점 뭔가 비슷해집니다. 자, 보조축 지정까지 끝났어요. 다음 계열은요. 출력형태 참조해서 표식을 바꾸래. 세모 크기 10. 뭐겠어.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지. 세모. 그쵸. 요거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 점. 점. 있는 거 아무 데서나 한번 클릭해보면 옆에 바뀝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바뀌어요. 자, 이 데이터 계열 서식을 가지고 어디 있냐면요. 여기 칠하기, 채우기 및 선. 요거 누르면 표식 있어요. 표식. 여기 있는 표식 클릭. 그 아래 표식 옵션 클릭. 예, 기본 제공 누르면요 여기에 세모 있습니다. 세모 그쵸. 여기 어디 있어. 세모고요. 크기는 10이래요 크기 10 엔터 치면은 바뀌었죠. 바뀐 거 보이죠. 자, 됐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레이블값 표시하세요. 레이블값은요 가표시된 게 요거 하나네. 그쵸. 2335 이게 파란 네모인지 아니면 요거 빨간 세모인지 보면은요 마우스 이렇게 살짝 올려 보면은 보여요. 2335 파란 거네. 빨간 거는 125,300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파란 거 값을 넣으면 됩니다. 이 파란 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 보면은요 어? 다 나와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돌아가기 있는 거 아시죠? 돌아가기 아니면 컨트롤 Z 누르면 돼요. 자, 이거 하나만 얘만 나와야 돼. 요 하나만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 한번 클릭하면은 한번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다 잡혔죠. 한 번 더 클릭하세요. 원하는 값에. 그럼 지금 여기 조그맣게 돼 있는 요거 보면은 다른 건 안 잡혀 있죠. 얘만 선택된 겁니다. 요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면은요 얘만 이렇게 뜹니다. 어렵지 않죠? 자, 됐어요. 얘만 똑같이 이렇게 레이블값 표시했고요.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이래요.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어떻게 하느냐. 눈금선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렇게 가로선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살짝 있어. 요거 선 잘 클릭하시면은요 선이 이렇게 점점 점점 잡혀요. 그쵸. 자, 요거를 바꿀 거예요. 뭘로 뭘로 바꾸래. 파선이요. 파선은요 옆에 보면 선 스타일 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대시 종류 있습니다. 대시 종류 클릭.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파선 있어요. 파선 클릭 하면 선 점점점점 바뀌었죠. 또 하나 다른 거 뭐야. 얜 까만 선이에요. 그래서 얘 선 색깔도 바꿔줄 겁니다. 바로 위에 선 색깔 있어요. 색 검은색 하면 진해졌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 차트는요 다 숨은 그림 찾기예요. 어디에 어떤 메뉴 있는지 찾는 게 관건입니다. 빠르게 찾는 게 관건이에요.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자, 파선 됐고요. 축이요. 축은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축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 옆에 요거 그리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주축, 얘가 보조축 해서 이 축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원래 나와 있는 여기 보면 0명부터 2500 주축, 0명부터 2500 똑같죠? 상관없네. 보조축은요 0부터 14만, 0부터 15만이네? 다르네요. 축 바꿔야겠네. 얘 축 눌러보면은요 축 서식 뜹니다. 맞죠? 자, 얘에서 마지막 거 축 옵션에 축 옵션 들어가면은요 여기 축 옵션 뜹니다. 눌러보면은 최소 최대 주 보조 어떻게 나와요. 최소 0이었고요 최대가 15만이었죠. 15만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14만 말고요 15만으로 바꿔줍니다.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바뀌었죠. 자, 또 다른 거 여기 보면은 시작이 마이너스만이네. 마이너스만 아니고요 0이죠. 0부터
15만. 왜 이게 안 바뀌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되지? 왜냐면요, 단위가 3만 단위인데, 그렇죠? 0부터 3만, 3만부터 6만, 3만 단위인데 이 단위가 2만이라 그래요. 이거 3만으로 바꿔줄게요. 3만으로 바꿔주면은요, 이렇게 0부터 15만까지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0부터 15만. 똑같죠? 됐나요? 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출력 형태에 맞게 참조해서 작성한 거 맞나요?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보면은요, 주축, 보조축 다 보면은 옆쪽에 보면 여기에 선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선이 있는 거. 여기는 선이 지금 없어요. 그쵸? 이 선 그려줄게요. 주축 마찬가지. 그리고 보조축 마찬가지. 둘 다. 자, 주축 먼저 축 누르고요. 아까 여기 채우기 선 다시 한번 들어가면은요, 밑에 선 있습니다. 실선할 거예요. 어떤 색? 까만색이요. 됐죠? 보조축도요. 보조축 선 할 거예요. 선. 선 할 거예요. 선. 실선이요. 무슨 색? 까만색이요. 하면은 선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쵸? 자,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끝낸 거예요. 자, 다음 범례입니다. 범례는요, 바로 여기에요. 요거. 얘 둘. 얘 둘 어떻게 하라고? 범례 명을 변경하래요. 이름 바꾸래. 왜? 문제 보니까 얘는 두 줄, 얘는 한 줄이에요. 그래서 얘 이름 바꿀게요. 범례명 바꾸는 건요, 다른 거랑 좀 달라요. 다른 건 다 오른쪽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다 됐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 클릭 한번 해서 오른쪽 클릭하면은 여기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하면은 이상한 거 떠요. 요거 중에 고칠 거 뭐였냐면 우리 이거였어. 전년 매출 단위 원. 이거 가로로 할 거야. 여기 요겁니다. 전년 매출 단위 만원 클릭하고 편집 클릭하면은요 뜹니다. 여기를 그대로 전년 매출 바로 열고 단위 만원 똑같이 쳐주시면 돼요. 이름 직접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고쳤으면 확인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요 여기 고친 거 보이죠. 그러면 똑같아졌네. 이제 똑같죠. 자, 이거 됐고요. 그러면 명 변경했고요. 출력 형태 맞게 참조하세요. 나머지 그럼 또 다른 거 뭐 있어? 다른 거 뭐 있냐면요, 밑에 얘도 선이 있네. 이제 보니까 여기 밑에 선 없죠. 이거 한번 눌러보면요, 얘도 축이에요. 축은 자, 얘 보면은 얘도 선 그려야 돼. 아까랑 똑같이 여기 선, 실선, 색깔 까만색 하면은 얘도 선 됐다. 그럼 나머지 다 된 것 같아요. 얘도 끝났네. 자, 9번 거의 끝나가요. 도형입니다. 도형은요, 누가 봐도 이거야. 요거 요거 최초 품점 사인은 요겁니다. 그려볼게요. 얘 도형 뭐냐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래요. 도형 하는 거 아까 우리 배웠어요. 도형. 자, 삽입에요. 도형 넣을 건데 안 돼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범위가 지정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아무데나 하나 클릭하면은 이게 다시 뜹니다. 도형 클릭. 아까 뭐였냐면 설명선이었어요. 설명선인데요, 여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 위치가 어디였지 정확히 모르겠으면 대충 그리세요. 대충 그리고 이거에 맞게 옮기면 되니까요. 가운데 사살표 있는 가운데쯤, 사살표 있는 가운데쯤. 그리고 크기는 1,2,000 사이 요만큼. 모양은 대충 비슷해졌죠. 정확히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은 감점 아닙니다. 자, 모양 도형 됐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했고 삽입했어요.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하세요. 이거 보고 해야 되네. 자, 최초 오픈점 입력부터 할게요. 오른쪽 클릭 텍스트 편집. 최초 오픈점 도형은 아까 했었으니까 비슷해요. 도형 딱 보면 벌써 요거랑 요거랑 얘 도형 지금 수축하고 있고 요거 뭐 정렬 틀린 거 보이죠? 가로 정렬, 세로 정렬, 정렬,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요. 자, 얘 글씨색 까만색이죠? 글씨색 까만색이고요. 이거 하나 여긴 안 나와 있는데 반드시 고쳐야 될 게 문제에서 항상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폰트 맑은 곳이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폰트 뭐였냐면은 여기에 글꼴 굴림 11포인트였지. 이거는 맨 처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1작업에서도 여기 글꼴 굴림 11포인트였잖아.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글꼴은 웬만한 거는 안 나와 있으면 굴림 실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얘가 안 고쳐졌어. 얘도 글꼴 굴림 그리고 11 포인트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 도형 색깔. 도형 색깔은 이거 무슨 색이에요? 투명색? 아니야. 뒤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가렸잖아. 뭐야? 흰색입니다. 그래서 도형 색깔 채우기 흰색 배경이 이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얘랑 똑같아졌어요. 얘 보면 테두리 무슨 색이야? 까만색이야? 아니에요. 얘는 파란색이에요. 왜 맨날 얘만 파란색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파란색이라서 안 건드려도 됩니다. 해서 얘까지 됐죠. 하면은 이거까지 다 된 것 같아요. 도형까지 완료. 아이고. 도형까지 다 완료했어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결국은 그냥 보고 다 맞추라는 거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참. 자, 출력 형태에 맞게 봅시다. 다 똑같은지 마지막 최종 확인하는 거예요. 내용 보시면은 뭐 크게 다른 게 아마 없을 겁니다. 크게 다른 거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 얘 두께가 얘는 너무 얇아. 그래서 얘 한번 고쳐볼게요. 얘 클릭하면은요 옆에 데이터 계열 서식 계열 옵션에 계열 옵션에 이렇게 뜰 겁니다.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 뜨는데요. 겹치기는 항상 0. 간격 너비는 이거 두께 보고 비슷하게 맞추시면 돼요. 보통 75 정도로 하면은 비슷하더라고요. 그쵸. 여기 선 나 삐져나온 것도 그렇고 삐져나온 거 여기 이런 것들 보시고 디테일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냥 적당히 뭐 80 넣어보고 100 넣어보고 하다가 맞추시면 됩니다. 요거 넣어보니까 요거랑 지금 도형도 거의 이거랑 비슷하게 됐죠. 너무 부족한가? 이거 고쳐주면 돼요. 요 정도만 해도 감점 아닙니다. 그래서 다 됐는지 끝까지 확인해보고 다 맞으면은 4작업도 다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ITQ Excel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A등급 맞기 어렵지 않아요. 기출문제 한 3개, 4개 정도만 푸셔도 센스 있는 분들은 다 100점 맞으시더라고요. 함수만 좀 집중해서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A등급 나올 겁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